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미안한데 우리 더 스테이하면 안 될까?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아, 좀 쪼잔해 보려나?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아, 진짜 선배 노래 엄청 힘드네. 밥값 술값 오늘은 내가 쏜다. 가자. 여러분 아직도 더치페이 쪼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배라는 이름으로 직장 상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밥값을 계산하시고 빈지갑 보면서 슬퍼하고 계실 여러분, 자 오늘 을밤과 함께 합리적인 지불 원칙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희 몇 회죠? 오늘이 10회. 우선 살아 남았어요. 10회까지 왔어요. 네. 아 근데 오늘 왜 옆에 계신 건가요? 글쎄 일단 오라고 했으니까 왔고요. 네. 아무래도 뭐 10회다 보니까 중요 네. 그동안 중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뭐 갈 사람은 가고 네. 올 사람은 오는. 아니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살이 많이 찌셨어요. 네. 재원우 대표가. 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뉴욕에 계신 재원우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 의리 없습니다. 알아서 선물 사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리 빛나는 밤에가 아니거든요. 네. 의리 빛나는 밤에.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재원우 대표님 아니셨어요? 네. 아, 그분은 좀 멀리 가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네. 그 직장인이 되기 위한 이제 과정이 예. 자기소개 잘 못하는 방법으로 네. 해드리면 이제 생긴 거는 스모 선수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버클리에서 작곡을 연구하시고 이거 리얼 버클리 리얼 버클리 사이의 선배님이시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로 활동하시면서 소녀시대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그 핫한 그룹 네. 핫한 그룹 네. 네. 소녀 그룹 뭐 아,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렇게 보여도 IQ가 160이 넘는 맨사 회원. 161 곱하기 161은? 161 곱하기 161은 계산기가 해줍니다. 네, 검증 나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원우 자리를 노리던 두 명이 오늘 아, 근데 거의 그 메인 자리 그냥 앉으신 느낌이에요. 세술은 세술에 넘어가는 네, 좀 뭐 10월 아닙니까? 10월도 되면 혁명이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엎어질 때가 됐어요. 아,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있었는데 예. 공동 1위를 누가 그렇죠. 하셨죠? 저희 팀버튼 예. K라는 그 고수들의 지식결전에서 우리 임천일 대표와 그 다음에 우리 박유진 이사가 공동 1등 하시고 재원우 대표는 아쉽게 3등을 예, 이제 박수 한 번! 아, 박수 한 번! 마케팅의 고수 7명이 펼치는 지식결전인데 우리 빵이 세상에 제일 맛있다고 제일 화려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명하죠. 잼앤브레드는요? 오직 뭘 왔어요? 빵! 여러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생각? 인생을 20분 동안 바꿀 수 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어머니,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한 오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수박이 제 대가리만 해요. 어머니, 좀 무릎 아프시죠? 어머니, 어떠한 물건이라도 만약에 야채처럼 판매한다면 그날 김우정 대표께서 네. 카드를 좀 재훈 대표님을 긁으신 걸로 아는데 네. 대표라는 직함으로 디프레에서 크게 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썼죠. 예, 네, 많이 썼죠. 그동안 소고기들 얼마나 처먹는지. 아니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쳐드시던지. 네. 예, 그 대표님 총 그동안 네. 이렇게 쏜 소고기만 하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는 안 따져봤고요. 예. 제가 한번 지난 창업하고 9년 동안 내 개인 돈 이걸로 이렇게 돈 쓴 거 계산해 보면 고급 세단
있는 한 대 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말고 예. 외국 걸로. 그리고 이제 회사 카드로까지 한 걸 계산하면 아파트 한 채 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게 아무래도 이제 술값 밥값 아니겠습니까? 아, 술값과 밥값의 예, 본질. 본질. 사실 선배 후배가 만나거나 상사와 뭐 직장인이 만나거나 갑과 을이 만날 때 보통 계산하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얻어먹으신 편이세요? 많이 쏘신 편이세요? 생긴 거는 좀 얻어먹게 생기긴 했지만 네. 저희 아버님 지론이 딴 데서는 몰라도 계산대 앞에서는 항상 앞에서다. 오. 네, 남자는 그래야 된다. 네.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긁는다는 얘기죠. 아. 네, 항상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입은 무겁고 지갑은 열려야 된다라고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쐈습니다. 네. 이번 반전으로 이번 추석 때 아버님께 인사드려 왔더니 아버님께서 앉혀놓고 내가 했던 그 지론을 지금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들아 아들아 계산대 앞에서는 항상 내 뒤에 갔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좀 반대 입장을 받아주세요. 어머님은 저 인간이 항상 저렇게 앞서 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라고 에스모 전자에 네. 다니는 필립 형이라는 저의 또 참 정신적 지주가 된 형님이 하나 계신데 그분이 모시던 그 에스모 전자의 임원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당신 연봉의 30%는 동료들에게 써야 한다라고. 30%나요? 30%. 예. 그래서 그분은 임원이 되신 거예요. 에스모 전자 뭐 다 날고 기는 분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그 말의 인사이트는 누구나 다 앞뒤 재갈 거 재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효율로 큰 뭐 효과를 낼까 막 이러면서 네. 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은 아니 난 연봉이 30% 동료로 싸!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임원 발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필립 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필립 형이 이제 되게 감명 있게 듣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필립 형 본명 아니시죠? 예, 예. 예. 본명 얘기하면 또 예. 사단 나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썼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별명이 필리핀 형이에요. 필리핀 수모 선수라고. 네. 마치 옆에 원우가 왜 이 자리는 맨날 동남아 특집이야. 이건 맥스 봤다. We make superstar. 동남아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가면 그 이국 심사 할 때 그냥 저는 전에 시리즈가 있어요. 동남아 가면 이 얘기가 좀 샜는데 동남아 가면 저를 동남아 사람으로 오해하는 한 50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시리즈가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해봐요. 아니, 바가지도 안 쓰실 것 같아요. 아, 일단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일단 네. 비행기 타면 나한테 한국말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나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딱 앉아있어도 스튜디오에서 와서 영어로 물어봐요. Would you like some drink? 그러면 나는 한국말로 얘기해야지. 오렌지 주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계속 영어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 그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약간 신기해요. 그래서.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매력이세요. 에스모전자 임원이 이 방송 들으면 진짜 예. 기분 나쁠 거예요. 임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느닷없이 내가 하고 싶은데 방송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참 많이 잘 쏘시잖아요. 팀장 부장이 되어서 잘 쏘는 건지 잘 쏘아서 팀장 부장이 된 건지 이게 약간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얘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꽂혔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다. 연봉 30%는 동료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실제로 그 뒤로 한 달간을 저희 팀 모든 동료들 점심식 때 저녁식 때 제가 그냥 제 카드로 다 썼거든요. 근데 반응이 이래요. 재밌어요. 첫 번째 단계 때는 오늘 완전 개탔다 이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다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약간 이게 무슨 일이지?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나? 3주차 때는 다 말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뭐 이민 가세요부터 해서 아니 무슨 아니 저희한테 왜 그래?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달 정도 액션하고 나서 근데 그게 동료에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30%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파격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생소한 거예요. 예. 아니 10번에 자기 연봉의 30%를 동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본질을 얘기하면 예. 이제 팀장 부장이 많이 쏘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쏘는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안 놀아주거든. 젊은 사람들. 왜 선배들도 술값이라도 안 내고 밥값이라도 안 내면 왜 그 사람하고 놀겠어? 야, 게다가 뭐 나이도 먹었는데 그 인색하다고 소문 나 있으면 누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겠어?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슬퍼지는 얘기 같아. 나이를 먹으면은 써야 되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그 먹는 나이만큼 뭐 돈 수입이 뭐 확 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직급 올라가고 나이 든다고 더 많이 써야 된다. 네, 그것도 목적이 자기를 못 알아주니까. 그렇죠. 게다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얼마나 많이 써야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기가 좀 많다 하는 선배나 뭐 언니나 이렇게 봐도 아무래도 잘 베푸는 사람이 좀 모이는 건 한국적인 상황에서. 네, 한국적인 상황에서 당연하잖아요. 베풀 때도 잘 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정말 적시적소에 딱딱 터트려서 정말 이게 써야 될 때 딱 확실히 쓰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떤 분은 돈은 돈대로 쓰고 저 진짜 그럴 때 제일 슬픈 거거든요. 네, 알아주지도 않아. 2차 이후에는 써봤자 이게 무조건 1차였어요 그냥 1차에 다 알 때 어차피 2차는 기억도 못 해. 이 얘기 다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절묘하게 토스를 올려준 거거든요. 이때 스파이크를 잘 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제일 서글픈 게 우리 기억은 1차에서 이미 끝났는데 아 근데 4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차 때 점점 갈수록 뭐 더 좋은 데 찾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3차 4차 낸 건 자기밖에 몰라. 그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 그거의 끝장 알려드릴까요? 제일 슬픈 거? 4차까지 했어요. 그건 별 슬프지도 않아. 다음 거야, 다음 거야. 제일 슬픈 건 뭐냐? 다 들어가는 후배들한테 3만원씩 5만원씩 현금으로 택시비 다 해주고 다 갔는데 더 슬픈 거는 이 애는 너무 취해가지고 그 5만 원을 줬는데 기사 5만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몰라. 그러니까 아, 그렇지. 내 선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5만 원 줬어? 이러면서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이러면 진짜 정말. 요즘은 안 주는데 예전에 택시비 제가 택시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나는 택시김이면 난 후배들이 몇 명인지 계산해서 택시를 뽑아갔던 사람이야. 택시비 주는 그 맛이 호기롭게, 짜릿해요. 호기로워 보이는데. 호기롭게. 근데 애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근데 본인도 기억 영수증 끊어오라고 그래. 영수증. 본인도 얼마나. 후배였을 때 쓰는 거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후배였을 때 왜 이렇게 그런 생각 들어서 갑자기 MC가 된 그... 그니까 네. 아주 한명만한테 도와줘 지금. 야 지금 간만에 지금 단독 드립을 하는데 뭐 이렇게 태클이 많어 지금. 안녕하세요. 저한테 고기 사준 적 있으세요? 택시 도와 주신 적 있으세요? 근데 입장 진행을 가실게요. 후배 네, 진행을 가실게요. 자 서프 네, 네. 그 후배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얄미운 그 고참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오늘 내가 쏠게 했는데 제가 더 좋은 데 있다고 그 양반 술을 막 먹여가지고 낙지집을 내려갔어요. 원래 한도 회식비가 30만 원이었는데 그날 1차에서만 180만 원 왔어. 뭐야? 야 뭐 무한도전 찍찍이야 380원네. 야 낙지를 우겨둔 거야. 낙지를 그냥 낙지를 안 삼켰네. 중국산을 먹어야 되는데 생낙지 아니야? 생낙지 물에 빠진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세발낙지 있잖아요. 세발낙지 먹으면 나와. 국산 먹어. 다라이에다가 다라이라고 하면 아 안 돼 안 돼. 양동이. 아 양동이. 거기다가 그거 여성분들이요? 막 들러붙었네 이거를. 아 막 진짜 황소처럼 먹어. 황소. 쓰러뜨려 황소처럼 먹어 그걸. 돈이 막 1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카드가 한도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입이 부분은 막 이제 띄우고 막 스파이크 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 한 석 달 동안 회식이 없었어요. 자, 정말 짠돌이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낙지 먹이고 싶다, 진짜. 이러면 먹일 게 있어. 일단 원칙은 뭐냐면 배가 부르면 안 돼. 그렇지, 오래 와. 소갈비 뭐 소고기 좋아하시는데 그건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상사 돈 많이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내게 하는 메뉴. 그렇지, 그렇지. 자, 아까 얘기했던 세발 낙지. 물에 빠져있으면 안 돼. 물에 빠져있으면 안 돼. 해산물 중에 세발 낙지. 네. 그다음에 네발 달린 거 중엔 소곱창. 아, 그다음에 대박은 발 10개 달린 게 있어요. 킹크랩. 킹크랩은 한 마리에 한 8만 원, 10만 원 하는데 이거 인당 3, 4마리 먹어. 아니 킹크랩보다 그 외에 뭐 대게 있잖아. 그 뭐 영덕대게. 영덕대게 크시죠. 영덕대게. 그거는 원산지 가서 먹어도 메이드 인 영덕. 낙지 먹일 수 있어.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네. 해산물? 아니요. 딱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가격 메뉴판에
식감이야. 끝난 거야. 식감이야. 터졌어.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은요, 식가라는 말을 보면서 진짜 막 시비지장이 쭈그라드는 느낌이야. 계산을 못해. 계산을 못해. 왜 식가나 왜요? 식가라는 말은요. 식가는 보이는 표면은 식가지만. 그렇지. 보이지 않는 진실은 뭐냐? 너 오늘 죽었다. 아 하긴 뭐. 너 눈탱이 맞았다 이렇게 지금. 연포탕 탕탕이 이거에 관계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식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횟집 가서 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냥 다들 뭐 그냥 광어, 우럭, 뭐 도미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렇게 이런 막 먹고 막 이제 아,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때 대박이냐? 손님 드신 거 자연산 다금발인데요. 그냥 완전 그냥 뇌수에 꽂히는. 그렇게 횟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네 글자가 다금발. 아 진짜. 거의 뭐 만신창이네요, 만신창. 다금발이는 일단 양식이 안 되는 고기란 말이야. 진짜 그런 양식이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식가라는 말 위에 있는 말이 다금발이야. 얘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하는 거야. 타의 추종을. 그거는 어떤 기분이냐면 아 진짜 조상묘 3대를 이장시킨 그런 기분이에요. 딱 듣는 순간 할아버지 죽이 이런 거야.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는 거야. 다금발이 끝! 끝! 진짜 아니 근데 다금발. 이렇게 다금발을 얻어먹고 다음날 이만큼 칭송이 돌아오느냐. 아 근데 중요한 건 먹은 사람은 나 광어 먹은 거 아니야 이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 먹은 사람 모르죠 그 정도인지. 컨디션과 함께 날아가요. 네. 바깥집값 날아갔는데 억울할 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이제 1부 눈탱이 편. 어, 2부 식가. 2부 다금. 2부 싸게 했는데 효과 좋은 거. 아, 네, 이 얘기를 좀 가성비가 해봐요. 좋은. 네, 가성비가 좋은. 이거 진짜 아, 효과 좋은. 돈 쓰고 티냈다. 돈 쓰고 티냈다. 제일 좋은 게 신당동 떡국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지가 먹는 거. 지가 먹는 거. 갑자기 막 무슨 추억 여행 가보실까 이러면서 막 감성 모드로 막 해서 진짜 신당동 떡볶이 두 판 먹어봐요. 진짜 목구멍까지는 안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가격 대비 진짜. 가장 단시간 내에 배부르는 것도 신당 떡볶이 특징이 일단 뱃속에 들어오면 무한증식 불거든요. 더치페이를 우리 직원들과 더치페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사가 더치페이 한다는 건 거의 뭐 그거는 매국노 정도 수준인데 찌질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근데 보통 직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사원, 대리 이 정도 안에서는 더치페이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 거기에 누가 얘를 책임지고 있는 뭐 과장이 꼈다. 장. 우리가 보통 직급으로서 좀 그렇죠. 높다 생각하는 차장이 꼈다. 이러면 더치페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상해봐요. 네. 여기 부장, 이사, 차장, 셋이 모였는데 오늘 더치? 막 이러면 진짜 예 싸죠.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더치페이가 그 네덜란드식 지불 문화잖아요. 더치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뭐 뿜빠이란 말 쓰지 말라. 그렇죠, 그럼. 엠빵. 어, 뭐. 용어를. 진짜, 10년 만에 엠빵은? 단어 톤의 가장 저렴한 표현이야. 아이고. 야, 진짜. 죽빵 이후 최고의 말, 엠빵. 야, 진짜.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더치페이는요, 사실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더치페이 본질. 나는 돈이 많으니까 밥을 산다. 그렇다면. 저는 살 수 있는 커피라면 커피를 내면 그게 더치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근데 미쿡하면 뭔가 딱 미쿡, 이렇게 네, 더치페이는 사실 올바른 영어가 아니에요. 야! 아 뭔가 발음도 좋아요. 근거 없는 미쿡. 네, 네, 네. 올바른 영어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우리말에 더치페이 엠빵을 하는데 걔네들이 쓰는 말은 나눠서 냅시다를 Let's go 더치로. 그러니까 차라리 네덜란드로 가자. 어, 저는 지금 순간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Let's go 엠빵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Let's go 더치 그 말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5만 원 3분의 1이 아니라 자기 먹은 건 자기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내가 뭐 5만 원 중에 2만 원짜리 먹었으면 내가 2만 원 내고 그 그치, 내가 쏠게 이런 쏘는 사람도 있잖아. 있죠. 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Let's go shoot 이래요? 브로콜리 검증 들어갑니다. 지금 필리핀인지 민지 아주 간단합니다. I take care of it. 내가 책임지겠다. 아~ I take care of it. 아~ 내가 오늘 계산할게. I take care of it. 발음이 너무 좋아. 저만의 이제 원칙이 뭐냐면 아 이거 또 비속어인데요. 내 나와바리 오면은 내가 산다. 네 나와바리 가면 네가 살아. 그러면 좀 약간 심플해지는 거 같아. 어, 그치? 나와바리가 어디세요 대충?
아, 길을 씻고 싶어. 우리 동네에 오면. 네. 천호 나왔어. 이게 여러분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내야 되지? 오늘 밥값 누가 내야 되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치. 고객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럴 경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람 사는 곳으로 간,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구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그 동네까지 먼데 갔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밥 먹자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그게 누가 왜요? 먼저 왜? 말한 사람이 내야지. 먼저 말했으니까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지 원래는. 도대체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더치라는 문화를, 그러니까 이제 더치라는 문화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과연 본질에 좀 더 가까운 거냐. 저는 더치라는 액션이 일어나기 이전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의뢰 자세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더치의 본질은 그 자리를 왜 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왜 갔냐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보니까 네가 내니 내가 내니 뭐 초대한 이렇게 자꾸 우리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명한 슈퍼의뢰 자세라면 항상 더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왜 갔는지를 의미를 먼저 체크하고 따져보는 그런 센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더치페이로 자리 잡기는 당장은 멀 것 같고 살다 보면 얻어먹을 자리가 아무래도 많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자세를 보여주면 그래도 얘는 좀 밥값, 술값이 안 아깝더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좀 그래도 저는 얻어먹고 괜찮네요. 얻어먹고 집에 가는 중에 문자 보낸 사람은 평생 기억납니다. 많을 텐데 평생 다 기억나요?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문자는 평생 가니까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고맙다 표시는 해라. 네. 성의 있고. 보낸 문자가 이런 거죠. 나는 국내산 산낙지를 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 일정의 실장님은 연결됐어. 연결이 돼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참 열심히도 산다. 열심히도 살아 진짜. 경호해주세요. 경호 1등한테. 왜 왔어? 아, 나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임찬이. 네, 뭐 좀. 네, 보여주세요. 예. 자, 한다. 아, 밥도 아닌데 뜸을 들여.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끊을게, 원우야. 원우야, 끊을게. 재밌게 놀아. 갑자기 참가해. 진짜 진심으로 원우 복귀 못하겠네. 아니, 브로드웨이로 가시는데. 야, 브로드웨이까지 가서. 아니야, 테헤란도 여기, 테헤란도. 비행기 내에서 내내 고민한 거야. 아, 나 연결시켜주겠지, 뭐 이러고. 그리고 아유. 기껏 한 게 을밤 자세였네. 아, 진짜 똑사세요 이후로 아, 진짜. 문혜피님 뭐가 빵터지신 거예요? 일밤 자세요? 웃겨! 그게 웃겨! 아니 일밤 자세요 여기 두 분 빵터지셨어.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해주세요. 맞아. 네. 지금 재원우 승 현재. 자, 명절인데 밤, 아, 을밤 하셨으니까. 네, 밤으로. 네. 그 공주에서 옥광밤이라고 나요. 네. 저희는 그 밤을 이렇게 안 팔아요.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뜨거운 밤을 위하여 오늘 옥광밤이에요 어머니. 이 밤 사셔보는 거 장난 아닙니다. 늦둥이 보세요 어머니. 이런 것이 아, 밥값, 술값 이런 거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잡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겠고 언제 한번 밥 식사 한번 하시죠. 예, 언제 좋을까요? 예, 그럼 며칠 날 돼요? 예, 되세요. 아니 그 정도의 마음과 그 정도의 기대를 갖고 서로 만나는데 무슨 밀착이 있겠으며 오고 가는 내용의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고 만나요? 자, 우리 이제 뭐 봄이 왔으면 봄에 뭐 도다리가 정말 좋은 거 뭐 이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 5만 원 식비를 내더라도 부장님 제가 봄철 도다리 들어보셨죠? 제가 서울 시내에 막 뒤져서
봄도라리를 제일 맛있게 하는 그 집을 찾아서 예약해 놨어요. 정성. 예. 정성. 네. 오. 그러니까 뭐냐면 비싼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정했던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상사께서 속이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내가 뒤진 정성 그 겨우 한 시간 밥 먹는 거지만 특별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관점이 슈퍼을의 관점인 거죠. 이런 친구들은 술 사주기 싫어. 왜냐면 후배들 중에도 형 오늘 시간 돼요? 뭐 내일 시간 돼요?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뭐 그래 오랜만이니까 한 잔 하자. 근데 그냥 오는 애들 있어.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해봐. 오늘 뭐. 감독님 공감하시면 진짜 그냥 왔어요. 카메라 흔들려요. 진짜 그냥 왔어. 이런 애들 있거든. 진짜 술맛이 싹 떨어져. 뭐냐면 술을 사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경험도 좀 얘기해주고 싶고 이걸 좀 털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그냥 왔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냥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네. 목적을 가지고 술자리나 밥자리를 하는 거는 썩 좋은 게 아니지만 적어도 이야기거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라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왜 만났고 무엇이 필요로 하게 되는지 느끼는데 최 10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 없이 만나면 10분 안에 나는 당신을 마음 없이 만났어요 라는 걸 10분 안에 들킨다 이거죠. 와 말 잘하신다 진짜. 1등이니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유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한국 사회는 밥값 술값이야. 어? 나는 월급에 이거 모아서 창사 위에서 또 써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진짜 확신해요. 이 얘기는 방송에서 꼭 우리 남겨야 된다고 봐요. 예. 늘밤 정도면 밥값 술값을 써야 사람을 얻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 얘기는 밥값 술값을 쓰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그걸 써야 되는지를 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배가 진짜 정말 엣지 있는 선배냐면 누구는 그 후배가 정말로 절실히 사람 냄새가 그리워할 때를 알고 있어요. 그때를 딱 잡아서 딱 먹이는 거죠. 크지 않더라도. 네, 크지 않더라도. 그때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왈칵 솟게 하는 그 결정의 타이밍이 있는가 하면 이거 탐나 진짜. 누구는 비싼 거 진짜 애플 죽겠는데 그걸 고문하는 것처럼 고문하는 것처럼 막 무슨 융단폭격. 예, 융단폭격 막 진짜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와닿는다. 중요한 거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값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밥값 술값 그러면 가격을 자꾸 생각하는데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값을 관계 밥값 술값 이야기에 오늘의 저의 결론은.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얻어먹는 사람도 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떨 때 그가 상대방이 감동하는 거냐? 그가 필요로 할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가 필요로 할 때. 그 친구가 가장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할 때를 관찰해야 하는 거고 또 후배는 그 선배한테 맨날 얻어먹더라도 그 선배한테 내가 언제 정말 제가 월급 받은 돈으로 선배님 한번 정말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런 그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결국 밥술은 겉으로 표현되는 형식이고 안의 본질은 뭐냐? 그와의 관계예요. 그걸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성이 있어야 관찰도 되는 거예요. 제 경험담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은 회사에 있지만 이전에 제가 사업을 두 번 했었어요. 통장에 10 얼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얼마가 아니라 10 얼마.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찾을 수도 없는 돈이고. 근데 제가 마침 그때 회사 사업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있을 때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후배한테도. 근데 후배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형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후배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티를 안 내고 형 오늘 밥 먹어요? 그래 갈게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밥을 샀는데 밥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밥을 다 먹고 형 갈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갔냐면 누구 비어있는 사무실에 비어있는 한 조그만 3평 되는 책상 안에는 공간을 형 여기 그냥 쓰세요. 당분간. 자기가 미리 얘기 다 해놨으니까. 월세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죠.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자 후배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여자 후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Y사에 한 번 근무한 큰 글로벌 기업인데 그때는 제가 갑이었죠. 그때 을이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협력 관계로 만나다가 나중에 친해져서 이제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점심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점심 살 돈도 없었는데 그때 먹은 게 이제 뭐냐면 김치찌개예요. 뭐 비싼 거 아니에요. 5천 원짜리 김치찌개 다 먹고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오빠 계좌에 20만 원 넣었어요. 이야 눈물났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눈물난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밥을 먹었냐 이게 중요해. 저는 지금도 그 김치찌개 식당을 잊지를 못해요. 유명한 집도 아니고 그냥 그 홍대 어디 진짜 허름한 식당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식당 기억나고 그 근처 지나갈 때마다 그때 먹었던 김치찌개는 벌써 6년, 7년이 지났는데 저의 기억에 남아있죠. 정말 멋지네. 네. 박수 한번.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술값, 밥값 어떤 돈을 얼마를 지분하느냐 뭐 식가짜리를 먹느냐 다금바를 먹느냐가 다 애인 관계는 아니었던 애인 관계 아 전혀 아, 왜냐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놓은 걸 사랑과 전쟁을 말했지. 진짜 정말 이게 스토리 가인의 패예요. 결정적으로 쟤는 나만 가고 노래 입장에서 보면 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은 진짜 밥도 산 거고 술도 산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밥, 을이 밥 사고 술 사는 건 사실은 BS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레인스토밍?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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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인가? 야채 이름도 아니고 과일 이름도 아니에요. 진이야. 이는가 보다. 뭔데? 우리가 보통 야, 진짜 막장으로 만나 막장으로 본시? 진짜 본시? 정말 야.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브레인스토밍을 얘기를 하겠냐고 전일이가 야채 아니에요. 뭐 우리 보통 AS라고 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아닌가? 근데 의뢰 입장에서 비포 먼저 서비스. 비포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먼저 밥 사고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밥 사고 술 사면 그게 지금처럼 돌아온다. 네, 브레인스토밍 아니에요 이거. 아 잠깐 비포 서비스에서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굉장한 통찰이네. 비포 서비스 꼭 뭔가 갑한테 얻고 나서 사니까 서로 어색한 거야. 애프터 서비스를 한 거지. 그러니까 AS 하는 거야. AS가 아니라 BS다. 네. 중요한 건 바로 뭐?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대목에서 네. 사람이 미래다 이래서 두산 협찬 딱 들어와서 네. 두산 받고. 보고 있나? 협찬 받고 있나? 뭐가 상관이야. 그냥 잡혀가 너. 협찬 받고 있나? 두산은 BS야. BS 보고 있나? BS 보고 있나? 네 여러분 저희 대기업의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협찬 의뢰하시는 분들 www.facebook.com/wemakesuperstar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저희 1000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는데 항상 본질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늘 자주 듣던 얘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 정성, 진실, 진심. 근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수많은 그 맞아요. 다금발이 시가를 거쳐서 박상까지 왔잖아요. 본질로 떨어진 말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말이 아니라고 실망하시기보다는 결국 세상에 의리 당당하게 빛나는 방법은 그렇게 주변에 널려 있는 하지만 우리가 마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 속에 정답은 다 있다. 김우정 대표에게 밥값과 술값이란? 예. 저는 인용을 좀 할게요. 세계적 광고회사인 TBWA의 그 CEO인 장 마리 드루가 이런 말을 그새 찾으셨군. 브랜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밥값과 술값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동사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실장님. 밥값과 술값이란? 예,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인맥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 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먼저 BS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을들이 다 문제 해결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땡땡은 BS예요? 네, 땡땡은 BS다. 뭐, 밥 사라. 네, 그 얘기입니다. 아, 밥 사라. 네. 와, 좋다. 버클리 나온 버클리 나온 마기사에게 마크가 수급시라 정확한 발음을 in English. Berkeley, yeah, Berkeley. Yeah, Berkeley. 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한 아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해주세요. 네, 영어로 하면 take care. 아, 네, take care of. 정확하게 말하면 그 take care란 뜻이 여러 뜻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돌보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나는 너를 감싸 안을 수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갖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밥값, 술값, 뭐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과 술을 얻어먹었든 내가 또 누구에게 쐈든 간에 내가 당신을 보고 있어.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김치찌개 이야기, 사무실 이야기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가까운데 좀 이따 한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땡땡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다 기대하실 텐데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방송의 본질이 결국 다 사람인 거고 뭐 다 따지면 다 사람이죠. 저에게 밥가을의 술값, 밥값이란 관찰이다. 관찰이다. 네, 관찰이다. 네. 이윤주에게 밥가을과 술값이란? 시가다? 다금바리?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방송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webexsuperstar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짝바짝 빛나는 그날까지 우리 빛나는 몸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그동안 이윤기 아나운서의 뭐 광어, 우렁 이렇게 샀던 남자들은 지금 막 다 피를 토하는 거야. 다금바리가 아니어서 안 됐던 거였어 그동안. 이제 된장으로 말아. 의리십니까? 의뢰 심장은 이렇게 뛴다고 하더군요. 빰스 빰스. 의랑 위에서 불태웠던 그녀. 밤새워 두근두근 그리워했던 그녀 같은 방송 바로 을밤이 준비했습니다. 을신년스러운 날씨에도 밤은 계속되고 을밤은 열심히 찍습니다. 을밤 사세요. 밤엔 말고요. 그래도 쉬면 어떡해. 합방에서 사세요. 을밤 이행시 참 10조인 여러분 이행시 선정되시면 푸짐한 선물들이 쏟아집니다.